옆돌리기 5-1과 비슷한 형태로 스핀샷으로 득점하는 배치입니다. 어떤 당점과 속도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? 이 배치 또한 브롬달 선수의 옆돌리기 레슨 중 하나인데요. 중하단 당점으로 빠르게 밀어쳐서 회전력과 분리각을 극대화시켜서 스핀샷으로 득점하는데요. 빠르고 강하게 치는 것이 싫어서 당점을 아래로 더 내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하단 당점을 더 사용하면요. 옆으로 퍼지지 않고 오히려 치는 사람의 몸쪽으로 끌려와 버리기 때문에 짧아집니다. 이렇게 일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는 배치에서는요. 볼 시스템을 이용하여 치는 것이 좋은데요. 볼 시스템을 모른다면 일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을수록 보내야 할 2쿠션째 지점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정확히 그것으로 보내야 실패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막연하게 대충 두꺼운 두께로 강하게 치면 된다고 생각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. 이 배치에서 노란 공의 왼쪽으로 옆돌리기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. 이 경우 키스를 피하기 어렵습니다. 브롬달 선수가 알려준 대로 두꺼운 두께를 중하단 당점으로 강하게 쳐서 회전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확률 높은 득점 방법입니다.